가볍게 해봅시다. 가볍게. 보자. 거절하다. 동의하다. 본 계약을 신중하게 읽으십시오. 귀하가 당사의 게임 또는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은 귀하가 본 계약에 기술된 모든 조건 그리고 참조나 언급을 통해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모든 조건에 구속되기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아, 구속. 구속되어버려. 와, 길다. 와. 근데 이런 것도 읽어봐야 되는데. 그죠? 집단 소송? 동의.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눈 모양이 미세하게 보일 만큼 조정. 이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미세하게 보일 정도로 하잖아? 여러분 안 보인다? 어떤 걸 원하세요? 근데 미세하게 보이는 게 재미는 있어. 왜냐면 무섭거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만큼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제 눈에는 되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제 모니터에는? 무슨 눈이요? 그죠? 안 보이죠? 여기 뒤에 여기 눈, 어.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얼굴만 보이는데, 쇼. 이젠 보일 거예요. 가볼게요. 리틀 나이트메어2는 간헐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자동 세이브. 컨트롤러 사용이 최적화되어 있대. 없는데. 키보드인데. 오케이. 아, 익숙한 화면. 와, 이거 해석 영상 만들면서 이걸 몇 번을 봤는지. 잠깐만, 옆에 이거 벽지인가? 벽지인데 이거? 얼룩덜룩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벽지네요, 벽이. 그렇지 않음? 내 눈에만 벽지로 보임? 무늬가 일정하게 나 있지 않아요? 양쪽 벽에? 아닌가? 뭐가 쌓여 있는 건가? 근데 이 공중에 떠 있는 거 보면은 물속인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여기 뭐지 이거? 오케이, 일단 숲으로 왔습니다. 아, 재밌겠다. 와, 진짜 재밌겠다. 잠깐만, 키가 뭐가 있지? 와, 모자도 있어. 이렇게 많아? 이거 도전과제 게임에서 얻는 거겠죠? 이거는 사야 돼요. 저처럼 디럭스 42,000원짜리를 사면은 호구를 인증해주는 이거, 이 모자를 줄 거고요. 이거는 DLC. 이것도 디럭스를 구매하셔야지 플레이할 수 있는 DLC를 클리어해야 이 노움 모자예요. 노움 모자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손전등. 오! 부를 수 있어. 그리워. 하이. 하이. 언니리 남의 이 예약 구매하셨나요? 사전 예약하려고 하는데 그냥 게임하고 디럭스하고 차이가 뭔가 해서 아직 구매 못하고 고민 중이에요. 네, DLC라고. 아, 그러니까 아니야. 노움의 방이라는 미니 게임이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노움의 방. 그래서 노움의 방에 들어가서 노움으로서 플레이하는 뭔가 찾고 뭐 그런 거 있겠지? 그거 아트북 포함돼 있고. 근데 저는 나중에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노움의 방에 또 어떤 큰 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트웍 같은 거에 스토리 힌트들이 또 은근 많으니까 그걸 보려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굳이 필요 없다. 게임만 즐겨도 충분하다 싶으면 굳이 DLC까지, 그러니까 디럭스 버전까지는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흑우라서 샀어요. 나는 좀... 으! 와!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 보고 싶었어, 이거. 오징어 같이 생긴 거. 이거 뭘까, 이거? 이거 내장 같은데, 그죠? 이거... 그 헌터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박제할 때 내장 한가득 쌓여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너무 오징어 같이 생겼어. 이 여기 돌, 이 돌이랑 연결돼서 오징어 같지 않아요? 대왕 오징어. 아, 이게 눈구멍이려나? 이게 눈구멍이려나? 그럼 왜 눈인가? 아무튼 이건 나중에 편집하면서 확대해봐야지. 오, 일로도 갈 수 있다. 오. 여기가 끝이네, 근데. 잠깐만. 설마, 다시 못 돌, 여기서 안 되냐? 에헤이. 호이? 퀄리티가 확 다르다. 이거 잡기 버튼 있었나, 아까? 아, 마우스도 쓰는구나. 리틀라이트메어 리뷰 재미있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아우,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역시 퀄리티, 이 표현력 너무 좋다. 와, 와, 이 빛 들어오는 거 봐요, 여러분. 어,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이제 나온다, 신발. 어우, 저거 어떻게 팔이 꼬인 거 봐, 저거. 이렇게 던지거나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모노가. 이거 좀 맞춰볼까? 자. 헤이짜. 안 되네. 한번 쳐서 흔들어 보고 싶은데? 흔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래? 흔들어 보고 싶어.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마땅한 위치가 없네. 안 해. 무튼 보자, 지금. 다리, 이렇게, 이거 오른쪽 발, 왼쪽 발 하고, 손, 이렇게 시체 하나. 저쪽에 팔 하나, 시체 하나. 이쪽에 다리 하나, 팔 하나, 시체 하나. 일단 최소 한 다섯은 들어있겠다. 근데, 잘려서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또? 모르지 또? 신발 던져서 안 흔들린데도 이해 간다고? 너무 무거워서?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안 돼! 그게 더 무섭다. 그 생각을 못했네. 아, 역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세지 마요. 아, 또 맞아요. 우리 더키님들 중에 공포게임 못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깜놀 주의하는 거 없으면 못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맞아, 내가 깜빡했네. 하지만 여기도 내장, 저기도 내장. 이거 딱 건드리면... 그렇지. 한번 갇혀볼 걸 그랬나? 위에 못 올라가나? 아이고, 무거워. 아, 근데 진짜 확실히 키보드 PC로 플레이하기에 진짜 별로다. 컨트롤러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와, 여기 거미줄 표현 짱이다. 실수하면 안 된다. 딱 구르는 소리 나자마자 뛰어야 돼요, 여러분. 게임이 안 봐주네요. 거칠다. 우리를 거칠게 키우던 게임이다. 바로, 이렇게 달려야 돼. 와, 빡세네. 와, 이거 나무 표현해 놓은 거 봐. 와, 진짜 이것은 진짜 숲속 나무 아니냐, 이거. 이끼랑 이거. 짱이다. 저런 것도 너무 좋죠. 와, 일로도 나올 수 있어. 이거. 와, 누구 하나쯤 여기서 목을 매달았다는 거 아니야? 이 밧줄 하나로 이 숲의 분위기를 정의해버리는? 너무 좋음. 저런 거 너무 좋음. 그리고 또 괜히 막두 개, 세 개, 여러 개 걸려있으면 재미없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그냥 자살 핫플레이스 이런 느낌인데. 아닌 거임. 진짜 사연 있는 누군가가 이곳에서 삶을 포기한 거임. 그만큼 위험한 숲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인적 아무도 없고, 여기서 떨어져서 만약에 죽잖아? 아, 여기 떨어져도 되지, 근데. 안 되네. 아, 왼쪽으로 바로 가야 되네. 이런 게임은, 이런 서스펜스 게임은,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몰입하셔야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 처음 보는 사람은 사이코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안 죽네? 한번 부딪히면 되는 건가? 아닐 텐데? 저기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걸 텐데?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와, 여기 이제 덫이 나오는. 어떤 신발이 예쁘니? 자, 덕기의 선택. 잠깐만, 이 신발 뭐야? 컷이 들린 신발이야? 왜 이래? 지원 좀 움직여 이거. 자, 2020, 2021이구나, 이제. 2021, SS, 더키의 선택. 1번, 파란 신발. 2번, 컷신 들린 신발. 3번, 아이보리. 4번, 말안 듣는 신발. 아니, 난 여기에 가만히 둘라고 하는데. 어어? 자기 의지가 있어, 신발에. 됐다. 뭐 원함? 하늘색이요? 그래. 야, 이거 누가 봐도 함정 아니냐, 이거? 야. 어디다 던지는 거야? 야.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는 영상에서 다 보셨죠, 여러분? 굳이 안 잡혀도 되죠? 아, 키보드로 야차.
아, 컨트롤러 살까봐. 야차. 아차. 그렇지. 근데 컨트롤러를 살 거라면 차라리 PS5를 사고 싶은 그 마음 알지? 그래서 선뜻 지를 수가 없어. 하나쯤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이 쫄깃쫄깃한. 이거를 빼서. 아니, 잡아. 아,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되네. 하차. 와. 뭐야, 방금. 화면 약간 플리커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어, 뭐야? 뭐야? 야, 버그다. 뭔데, 여기 뭐 있는데? 아니, 여기 뭐 있는데? 뭐야? 또 컷신이야? 어? 야, 귀신 잡아라. 죽어라! 결계인가? 치, 결계인가? 결계군. 안 되겠다. 저 이제 패면서 가야 돼. 이거 밤에 불 끄고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제 솔방울 폭탄을 보여줄게. 얏! 오호호호. 오호. 얏! 이게 아닌데. 요쯤에. 그렇지. 저쪽도. 얏! 됐나? 여기 발 앞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닌가? 아니네. 내려가는데 죽는 거 아니겠지? 아, 잠깐만. 저기 앞에 있네. 될까? 그냥 가볼까? 하샤잇! 어이구. 물건 들고 점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던지는 키랑 점프 키가 똑같아요, 스페이스. 점프 던지 공격하기가 똑같아. 잡고, 아, 아니네. 이따가 한번 해볼게. 아니네. 마우스 들고서 그냥 뛰면 되네? 아, 어떡해. 이제 무서운 구간이야. 이거 들고 한번 뛰어볼게. 어, 안 돼. 안 됩니다. 들면 무조건 던지기만 됩니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뭘까, 이거? 무슨 고리인가? 오, 소리 점점 커지는 거 봐. 원래 이거 달리다 보면 힘들어서 점점 느려지지 않았나? 그런 거 없나? 끼익, 끼익.
이익. 잘 뛰네요. 간다. 그거 해보고 싶은데. 이거 연출. 트레일러에 이런 장면이 있었죠. 따라라. 따라라. 이런 장면이 있어. 저거. 이거. 잡진 못하네? 안 되네. 뭐야, 이거. 소세지지? 그지?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이거 뭐야? 이거는 못 뜨네. 바닥에 눌러붙었나봐요. 당 목 잘린 것 같기도 하고, 그지? 문은 못 여네, 이거는. 그림. 어머, 세상에. 저 그림은 바로 그 그림이잖아. 저 그림. 뭔지 모르겠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아, 이거 너무 보고 싶었지, 이거. 저거는 트위터에 올라왔던 그림이고, 이거는 뭐야? 어떤 애기 얼굴 같은 그림이 사진이 있네요. 여기 못 봤던 거다. 이거 영상이 없었던 거다. 뭐야? 나 뭐 주웠어. 장비! 모자! 모자 주웠다. 여러분! 이 모자 꼭 주워 쓰세요. 사냥꾼 모자. 멋있지? 꼬리 봐. 슉슉슉슉슉슉슉. 아유, 너무 이렇게 하면은 어지러워서 넘어진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모노 얼굴 궁금하다고? 오! 이쁘게 생겼어. 보이죠? 오! 미소년이야. 문이 많네, 생각보다. 네, 남자죠, 모노. 남자아이. 왼쪽 문, 이게, 응?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여기도 있다, 그림. 뭔지 모르겠다, 이건.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또 애들 그림이 있네요? 사람들 얼굴 그림이 있고. 아.
이거 사슴 흐물흐물한 거 봐. 흐물흐물하게 생겼어. 저거는 뭐지? 왼쪽 액자는? 모노 머리 모자가 왜 그러냐고? 모자 바꿨었어. 이게 기본 모자. 빵 모자. 방금 얻은 모자. 털 모자. 털 모자가 훨씬 이쁘지 않음? 파일 뜯어보면 있겠죠. 오! 하나도 안 보인다. 잠깐만, 제일 오른쪽은 숲일 거고. 세 개 다 안 보이는데? 근데 지금 밝기 최대거든요? 와, 하나도 안 보이네.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더 안 보이겠지? 그니까 이거 파일 뜯는 수밖에 없다. 어? 뭔 털이 이렇게 많이 날려 여기? 여기까지만 해도 안 그런데. 여기 내려오니까 이거 엄청 많은 거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포대자루 쪽에 저거 보여? 이거 없어져. 이거 하얀 연기 같은 거야 털보다는. 그리고 이거 제가 그 티저 분석할 때 이 부분 말씀드렸었죠. TV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거. 뭐임? 이거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이거 설마 저기 식스 오르골 돌리는 거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 와, 여기도 한가득 있어. 불러볼까? 하이! 야! 약간 할머니가 두부 만드시는 것 같다. 맷돌 돌려. 드르륵 드르륵. 이런 거 도전까지 있을 법한데, 이거. 이거 진짜 있을 법한데, 이런 거. 어디에 넣으면 뭔가 달성. 도끼 저기 박혀 있어요. 어디 넣는 게 좋을까? 그걸 알 수가 없네. 꼬링. 이것도 땡겨봐야지, 이것도. 얏! 그렇지. 부서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트레일러와 똑같군. 저기 저 사이로 넣어야 된다고? 미싱 기계? 에바하지 않을까? 얏! 아니면은 공을 차서 꼬린 시키는 거임. 아, 너무 많이 갔다. 아, 너무 많이 갔다. 아이, 안 해.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세요. 데모는 공짜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거 빼놓고 이 방도 좀 보자. 이거 못 닫나, 이거? 어? 얼굴 더 잘 보여준다, 여기가. 아니네. 오. 아, 이런 장비들을 못 쓰는 게 좀 아쉽다. 닌텐도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간다. 갑자기 너는 어느 미친 자가 문을. 와, 식스 진짜 무섭겠다. 됐어.
아이 밖에 안 하네. 딱히 말을 안 하네. 아이고 세상에. Here's Mono. 연쇄 살인마였던 거임? 이게 타워네, 그죠? 이걸 식스가 그린 거 아니야? 식스도 그럼 뭔가 아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게 더 말이 되지 않나? 이거 노움이랑 손잡고 있네. 어? 노움이랑 손잡고 있다는 것은 여기 도시에는 노움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제작진이? 물론 완전히 컨셉 자체에서 없는 건 아니고 게임상에서 안 나오는 것 뿐이라고 노움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라고 하긴 했는데 어쩌면은 식스가 뭐에 다녀온 뒤의 이야기가 리남의 2인 거 아닐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어? 나 나오는 거 기다렸어, 쟤. 어으! 오, 문 닫아진다. 와, 헐! 뭐야, 이거. 어우, 이 더러운 천대기 뭐야, 이거. 왜 여기 이런 걸 쌓아놨지? 아, 손전등 있으면 여기 그림도 좀 보는데 여기도 세 개나 붙어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케이크 좀 드세요. 케이크 좀 드세요. 케이크 좀... 아주 효자. 뭐 할 수 없나? 뭔가 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아쉽게도. 와, 이거 딱딱하네. 퍼질러줘야지, 파이면. 딱딱하네. 어머, 얘 왜 이러니? 얘 왜 이러니? 아직 데모라 그런 거라고 이해해 줍시다. 이 친구는 눈에 코르크 마개를 박아놨나요? 어머님은 얼굴을 꼬매놓으셨고, 그지? 그리고 확실히 손이 보시면은 아 이거 안 집어지네 이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아저씨 손은 통통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머니 손은 얇죠? 가죽밖에 없어요. 박제하는데 솜을 넣다 말았나봐요. 이리 와. 나의 동료가 되어라. 와, 신발이 또 떨어져. 어, 소리 들린다. 어머, 소리 왼쪽에서 들려요. 이거 지금 여러분도 스테레오로 들리세요? 여긴 안 움직이는데? 소리가 확실히 왼쪽에서 들렸어.
저거 내리고 나면 어디서 막 이상한 신음소리 나면서 막 부딪히잖아요. 왼쪽에서 들리네? 이거 무슨 집이다. 저건 뭔지 모르겠다. 띵동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분들 좋아요를 안 눌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띵동 감사합니다. 띵동 동 띵동 동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분들 모두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송 보고 계신 터키님들 모두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형 여기도 인형. 인형이 이번 테마의 중요한 요소야. 인형이 와 소리 잘 만들어놨어. 기괴한 거 봐. 여러분 소리 잘 안 들리죠? 여러분도 느끼고 싶죠? 아 이게 최대네. 잠시만 좀 들려요? 수선한 소리? 이거 함께 느껴야 되는데 이걸. 야 여기 와봐 봐봐. 또 들어주면 되잖아. 아 이런 게 너무 아쉬워. 무조건 방식이 하나만 있는 거. 밀어. 오케이. 아, 이거 발. 여기 발 있어. 오, 발가락. 발가락 통과되는 거 봐. 아, 징그러워. 난 여기가 제일 징그러워. 어 소름 끼쳐. 어 진짜 소름 끼쳐. 이유. 이유. 뭔 소린가 했네. 만 원짜리 이유. 이유. 식스야 밀지 마. 안 잡아지네? 저 시체 한번 떨궈보고 싶은데 안 되네 그런 건? 어, 잡아준다. 어, 얼굴. 아, 이게 한계네. 여, 이 방도 너무너무 궁금했죠? 이걸 누가 봐도 이거 거울 아님, 이거? 어, 이거 올라갈 수 있네? 뭐야? 이제 이 손을 좀 아니 내려놔봐. 이 손을 좀 구경하고 싶은데 말이지 안 되나? 할머니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안 되나? 근데 이게 빛이 있어서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사실 그냥 제가 만든 가설이라서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냥 제가 써본 소설일 뿐이고 제작진들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죠. 오케이. 돌려. 뭐야, 왜 안 돼?
됐다. 아, 물 떨어져. 왜 물 떨어져? 어, 뭐야? 어, 됐다, 됐다. 어, 뭐야, 이거? 왜 물 떨어져? 열쇠를 얻었다. 가자. 실시간 저는 주로 토요일 저녁 8시쯤 하는데요. 좀 그때그때 다릅니다, 사실. 이 게임은 그리고 참고로 아직 발매가 안 됐습니다. 내년 2월이죠. 어, 진짜 바디백 너무 소름. 이게 또 상상하니까 더 기분 나빠. 자, 이제 약간 도망가야 되죠? 그 와중에 빨래는 했어. 이거 화장실 아닐까, 이거는? 먹은 거나 좀 치우지. 어? 왜 여기 딱 서 있지? 오! 오호! 으! 괜히 열어봤다. 이유. 다순 휴지. 이유. 으, disgusting. 으, 들어있는 것 같아. 으. 오, 여기 발자국 진짜 크다, 이거. 그냥 밟아서도 죽이겠는데, 우리를? 으. 근데 여기 뭐 있을 것 같아서 저 뚜껑 열어보고 싶은데 안 된다.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슨 휴지. 아, 냄새 나는 것 같아. 다슨 휴지. 그만 들어가. 알았어요. 문 닫자, 그러면. 냄새 나는 거. 나와. 어어, 열린다. 판도라의 상자 마냥 한번 열었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 가볼까? 이 돌... 어우, 소리 난다. 어우, 가죽 벗긴 소리 나요. 이게 최선인가 봐. 간다. 어. 아니, 아니, 아니. 올라와, 올라와. 여기는 못 가나? 휙. 어. ASMR. 어, 조용히 하래. 식스가 조용히 하래.
그러고 싶냐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어. 아, 깜짝 놀랐죠? 알아채네. 난 조용히만 하면은 모를 줄 알았는데 기척을 눈치채네. 이렇게 가면 어떨까? 어? 여기는 모르는데? 총! 이 총은 내 거다! 또 지각해 버렸네요. 안 되네? 지각비로 받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 내가 총 들고 칠려 했는데 그건 안 되네. 나가자. 밀어! 밀어! 아! 튀어! 으! 내장! 오 마이 갓!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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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일단 여기 한번 숨고 그 다음에 뛰어서 여기에 여기 한번 숨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한번 숨고 그렇지. 그리고 야! 아, 돌에 걸렸어. 어머, 총알 몸에 박혔어. 봤어요? 여기 한 발 쓰게 해야 돼. 총알을 쓰게 하면서. 오케이.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여기 한 턴 숨고. 이거 봐, 팔 뜯어져 있잖아 이 아저씨. 내가 본 게 정확했어. 팔에 손 튀어나와 있는 거 봐. 저거 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식스야, 너 겁도 없다. 오, 손 잡으래. 헐. 헐. 여기 비춘다, 이제. 여기 비춘다, 이제. 움직이면 안 되나? 움직여도 되나? 비답해서? 모르네. 모르네, 움직여도. 가까이 와볼까? 쟈샤.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어디까지 가지는지 해보자. 오! 오! 손잡아. 식스야, 손잡아. 어, 가자. 오! 이거 봐, 몰라. 움직이는데 몰라. 머리에 털모자 쓰고 있는데 몰라. 여기서 한턴 기다려야겠지? 뛴다. 꺄! 아, 끝났어. 아, 아쉽다. 너무 짧다, 그죠? 구매했어, 인간들아. 구매했다. 이미 샀다, 이미. 에이. 아, 재밌네. 잘 만들었네.